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윤미경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샨리 선생님 유튜브 보고 인사드립니다. 전 8월 5일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2년 전에는 마이너스 2.7이었는데 이번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요추골이 마이너스 3.4, 대퇴골이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을 주셨는데 리세드론 플러스라는 약입니다. 아직 먹고 있지 않은데요. 심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으로서 먹는 약이죠. 근데 약은 골다공증 약은 뭐 주사건 먹는 약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골대사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그 부작용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에 불구하고 좋은 방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뼈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골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좀 자주 하죠. 그래서 한 6년에 한번 뼈세포가 완전히 바뀌는 반면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은 한 10년에 한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나이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뼈는 늘 좋아진다. 예, 그거를 명심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잘 지켜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저는 비타민 D가 26.3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만 높이고 운동만 좀 제대로 해도 지금 걱정하시는 골밀도는 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비타민 D 혈중 농도 26.3이기 때문에 55까지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한 5천 IU, 6천 IU 정도를 한 3, 4개월 드셔야 돼요. 예, 그리고 피 검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까지 올라왔는지를 보고 그때 가서 비타민 D 섭취량을 다시 조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키가 159cm, 몸무게가 62kg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159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하면 53.1kg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05를 곱하게 되면 55.75kg이 돼요. 그러니까 키가 159 정도 되는 사람은 아무리 안 나가도 체중이 53.1kg는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 가장 좋기는 55.75, 그러니까 한 56kg 정도 되면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62kg니까 과체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골밀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골밀도를 이제 관장하는 중요한 세포가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예요. 근데 그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골수가 비만이 되면, 그러니까 골수에 기름기가 많이 끼게 되면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잘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골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뼈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윤미경님은 체중은 조금 운동해서 줄이시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D 혈중농도 검사를 해서 아셨으니까 55 이상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다음에는 피검사 하실 때총 칼슘 농도랑 이온 칼슘 농도도 확인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매일 해야 될 근육 운동을 하셔라.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라. 또 음식을 고루 먹자. 그 다음에 위 기능이 정상인지를 잘 살펴서 위 기능도 좀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